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덱 짜는 법을 간단하게 알아봅시다. 사실 카사에는 덱 공략 같은 게 거의 없는데 덱을 짜는 대단한 공식 같은 게 있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코스트가 너무 높은 유닛들을 너무 많이 넣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몇 가지 예를 들어봅시다. 우선 각성 캐릭터는 없다고 가정하고 덱을 짜볼게요. 이런 식으로 덱이 너무 무겁지 않게 짜주시면 되고요. 아, 이거는 예시니까 꼭 이대로 짜란 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각성 딜러가 있다면 이런 식으로 각성 캐릭터는 한 명에서 두 명 정도 써주시면 됩니다. 각성 캐릭터를 잔뜩 쓰는 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다른 배치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세퍼드와 러처를 사용한다면 덱에서 힐러를 빼셔야 합니다. 대신에 공격 속도를 올려주는 서포터를 채용하면 아주 좋습니다. 추가로 오퍼레이터를 사용한다면 출격 커맨드 순서로 유닛을 배치하면 되는데 뉴비 때는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오퍼레이터는 김 하나를 빼면 1레벨 때 큰 효과는 없는 편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덱 짜는 법 알아봤고요. 질문은 가능하면 생방송에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